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구나 궁금해하지만 차마 이런 걸 가지고 토론을 해야 되나 싶은 주제를 가지고 토론해보는 사망토론의 사이자 예정입니다. 네, 오늘의 토론 주제입니다. 당신이 조선시대의 왕으로 살 수 있다면 현재 삶을 버리겠습니까? 라는 주제를 놓고 토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고로 여러분들은 현재 대기업 과장 정도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현재 삶을 버린다에 우리 낙성대 심리학과 이상준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음은 현재 삶을 안 버린다에 우리 박승대 사회학과 김규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규입니다. 네. 먼저 이상준 교수님부터 발언해 주시죠. 사회자 양반. 네. 그 내가 타임머신 타고 조선시대로 가잖아. 네. 그 왕이 되면은 그거 내가 이쪽으로는 다시 못 돌아오는 거야? 아, 조선시대에는 타임머신을 현재로 올 수 있게 하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한번 가면은 다시는 못 돌아옵니다. 내가 조선의 왕인데? 예? 영실이가 하지 않을까? 어? 영실이가 누구야? 영실이 장영실이. 뭔 소리예요? 내가 왕인데 영실이를 영실이라 그러지 뭐라 그래. 영실이 맞아. 아이고 얘기하니까 영실이 보고 싶네. 영실이 보러 가야겠다. 난 갈래. 난 당장 타임머신 타고 갈래. 아니, 시계를 왜 부세요? 영실이가 이거 보면 실망할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지금 한 대의 시계 만들고 있을 건데. 영실이 기 살려줘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보면 해시계 만들고 있다. 이거 안 돼. 이거 놓고 가야 돼. 여러분들 내 얘기 들으면 다 같이 가려고 할 거야. 네? 생각을 해봐. 우리가 지금 막 이 강남 같은 데 걸어다니다가 이쁜 여자들 보면은 어? 막 말 걸고 싶구잖아. 어? 어떻게 해 근데? 막 용기 내가지고 겨우 말 걸어. 전화번호 좀 이렇게 전화번호 딴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문자 또 좋은 말 얘기해줘야 되지. 어? 밥 사줘야 돼. 영화 보여줘야 돼. 또 커피 사줘야 돼. 그래도 만날까 말까야. 이게 돈이 얼마나 들어. 그쵸? 근데 내가 조선시대 왕으로 살잖아? 네. 그럼 딱 뒷짐지고 딱 다니다가 어. 나 이쁜 여자 있어. 내 방으로 들라 해라. 뭔 소리야? 이렇게 사는 거야. 얼마나 좋아. 여자는 여왕으로 사는 거지. 여왕으로. 여왕으로 김수영 같은 애들만 만나는 거야. 얼마나 좋아. 뭐야. 너만 좋아해. 김수영 같으면 안 되는 거야. 옆에 남자 애들 이거 뭐야. 뭐 오징어야 뭐야. 김수영 만나야지. 김수영 만나러 가야지. 조선시대 가야지. 네. 재밌다 재밌어 유서바니. 자 여러분들. 조선시대로 가면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생각을 해봐요. 거기 가면 스마트폰도 없지, 컴퓨터도 없지, TV도 없지. 네.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죠? 특히나 우리 여자분들 생각해봐. 어? 자, 비비크림 없습니다. 아, 그러네요. 현무하면 어떡할 거야, 이거. 어떡할 거야. 그리고 여자분들 고데기 없어요, 고데기. 고데기도 없다. 불편해서 어떻게 살아, 그죠? 우리 여성분 혹시 아침에 고데기 했어요? 고데기 안 했어요? 봐봐, 고데기 안 하니까 비둘기 아줌마 같잖아, 그죠? 뭐 말을 그렇게 해야지. 고생 좀 하고 살아요 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성형 수술을 못해. 어? 얼마나 하고 싶겠어 성형 수술. 그러네요. 어? 미안한데 혹시 성형 수술 했습니까? 성형 수술 했어요? 어디 했어? 솔직하게 눈 정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불만 있으면 고치고 이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뭐가? 과거에는 이게 미의 기준이 달라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어. 뭐가 달라? 누구야?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현재로서는 여자 한 100명 있잖아. 너 얼굴 한 87등이야. 87등. 솔직히 얘기하는 거야 지금. 87등이라뇨. 87등. 아 교수님. 아유, 쓰레기네. 아유, 쓰레기야. 이런 거 하면 나 이거 토론 못해. 뒤에 더 쓰레기 같은 멘트가 더 많은데 지금부터 이러면 내가 어떡해. 왜 그러는 거야? 솔직히 얘기하는 거야. 100명 중에 87등. 다른 애들 막 89등 그래. 너 좋은 거야 지금. 87등이야. 근데 조선시대로 가잖아? 황진이야. 야. 봐봐 황진이야. 정말 황진이야. 이쁘잖아. 황진이야. 오. 야 황진이. 황진이야? 오 황진이. 황진이야? 오 황비영. 얘 황비영이야? 왜 황비영이에요? 서로 황비영이야. 황비영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반발해야 돼. 재밌다 재밌어 유서바니. 자 여러분들 조선시대 가서 여름에 어떡할 거야 더워서. 어? 우리는 여름에 어때? 시원하게 에어컨 턱 틀면은 실내에서 싱싱 불어라. 웃음이 절로 나오잖아, 그죠? 근데 조선시대는 에어컨이 없어. 그럼 더워, 잠을 못 자, 피곤하죠. 아침에 탁 일어났는데 아우 잠 밤새 한숨도 못 잤어. 그럼 일어나. 근데 더워 죽겠는데 한복을 18겹을 입으래. 왕이니까 입어야 돼. 그래, 입었어. 밖에 나가자. 그런데 슬리퍼를 안 주고 어그부츠를 줘. 그 영의정도 신는 거 있잖아, 이렇게 까만 거 이런 거 있잖아. 발에 땀띠 엄청나는 거야. 더워. 그리고 남자분들 우리 스피드 좋아하잖아. 어? 자동차가 없어. 근데
우리 보통 한 자동차 타면 한 고속도로에서 150km, 200km 막 스트레스 다 풀리지. 그렇죠. 어? 아, 소리만 들어도 그냥 스트레스 다 풀리는데 거기 가봤자 조선시대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시속 6km짜리 가마. 타그닥 타그닥 타그닥. 뭐하는 거야? 가마 지나가는 거. 가마 지나가는 거. 오고 있냐고. 가마 지나가는 거.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야, 가마가 지나갔다고. 뭐 하는 거야? 너 어디서 가마 비하야? 가마 비하야 내가. 너 뭐 가마 비하야? 가마 비하야 내가. 너 시속 6km? 야, 얘가 지금 장난하나? 야, 너 가마 튜닝한 거 타봤어? 가마를 어떻게 튜닝해? 모르네. 가마 원래 이거 들고 뛰던 애들 있지. 걔네들 딱 떼버리고 어? 발 빠른 놈으로 네 명 딱 붙이잖아. 뛰어 그러면 14km 나와. 뛰어 뛰어. 나는 이거 달릴 때 가마 뒤에다 한 명 매달고 탈 거야. 아니 왜 매달아요? 스페어 스페어. 한 명 다리 접질리면 바깥 뛰어야 될 거 아니야. 뭔 소리야. 너 왜 그러는 거야 너 자꾸. 김기용 너 왜 그래. 뭐가? 야, 잘 생각해봐. 걸로 가잖아? 그러면은 아침 점심 저녁 장금이가 해주는 밥 먹을 수 있어. 먹어봐 그 24시간 딱 고안한 그 국물 맛. 그거 먹으러 안 갈 거야? 야, 장금이가 아무리 정성껏 24시간 국물을 우려봐라. 어? 이거 못 따라가. 이거 못 따라가. 어? 봐봐. 야, 그래. 이 맛이야. 다시다. 어, 야, 이거 먹어봐. 어? 야, 그리고 이상준. 너 시스타 좋아하잖아. 어? 시스타 얼마 좋아해? 나 혼자 밥을 먹고. 야, 다음 앨범 안 들을 거야? 다음 앨범 안 궁금해? 그러네요. 듣고 보니까 또. 나 거기서 춘향이 앨범 내줄 거야. 뭐 춘향이? 뭔 앨범을 내줘? 뭔 앨범을? 타이틀곡 이몽룡 있다 없으니까. 뭔 이몽룡이 있다 없으니까. 있다 없으니까. 내가 먼저 내면 시스타 표절이야. 내가 밥으로 가서 다 해버릴 거야 미리. 너 왜 자꾸 안 간다고 하는 거야? 재밌게 놀 수 있는데. 야, 너 거기 가면은 너 집에 있는 와이프 9살 연상 혼자 있어서 그래? 그것 때문에 그런 거냐고. 그것도 걱정이 되지 뭐. 야, 9살 연상 와이프 이제 실버타운에 보내고 가면 되잖아. 뭔 실버타운을 보내? 야, 나이 먹었으면 보내. 왜 자꾸 잡고 있어? 그 정도면 뭐 이제. 알겠습니다. 야, 교수님, 나 진정하시고 시간 다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최후의 발언 10초씩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조선의 왕의 삶이요, 지금 우리의 삶보다 덜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이 더 풍족하고 여유롭죠. 여러분 그러니까 현실을 도피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의 삶을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오늘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모두 파이팅입니다. 나. 자, 여러분들, 우리가 조선의 왕이 돼서 지금 현재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 동료, 친구 그들의 조상을 찾아내서 삼족을 멸합시다. 뭔 소리야 그것도. 아우 진짜. 야, 김기호, 너는 내가 좀 친하니까 니네 조상은 그냥 내시만 만들게. 뭔 내시야? 씨를 말려버릴 거야. 너는 안 태어나는 거야. 아우, 이제 진짜 말도 안 돼. 얼마나 재밌어. 조상 다 찾아내. 여기까지 듣고 지금부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생각하셨나요? 좋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신 번호를 눌러주세요. 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네, 이상규 교수님 패. 네, 다음 주에는 여의도 벚꽃축제 벚꽃봐야 재밌나 라는 주제를 놓고 토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사방토론의 예지영이었습니다.